구독, 좋아요가 필요한 유튜브. 그래서 더 열심히 벽을 긁고 있다. 벽을 다 긁어내고 급결 버티를 잡았다. 급결 버티. 이후에 버티를 한 번 더 잡을 거다. 급결은 어떻게 했는가? 급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버티, 헤라, 바대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많이 해서 많이 덜그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대용량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 물론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 시멘트가 있다. 이게 시멘트다. 시멘트를 퍼티에 섞었다. 이게 특급 노하우다. 이 노하우를 보는 순간에 보고 들었다면 바로 구독을 눌러야 한다. 그래야 댁내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만복이 깃들 것이다. 그래도 구독을 안 누른다면 어쩔 수 없다. 이건 천장에서 좀 긁어서 다 떨어진 거다. 이제 전부 다 깨끗이 쓸 거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스배관 이음새가 있었다. 총 4개. 그 4개를 이렇게 띄워냈다. 띄워낸 도구는 뭐냐? 그라인더를 사용했다. 윙! 못 쓰는 전등도 떼어냈다. 전등 떼어낸 홀. 여기서 홀이란 HOLE, 구멍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석고에도 모두 버티 작업을 하였다. 수도 밑에 배수관 까대기 해고 설비가 미장을 대충 해놔서 다시 한번 보충 버티를 하였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성 페인트를 한번 바르기 이전에 얘가 굳으면 다시 한번 핸디코트로 얇게 면을 다듬는다. 면을 다듬고 난 다음에는 얘는 실리콘은 모서리 했을 거고 이게 수성 페인트를 갖고 왔다. 이 수성 페인트를 노후에 바를 것이다. 그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구독 누를 기회를 주겠다. 이 수성 페인트 속에 뭐를 섞었다. 이거는 나중에 가르쳐주겠다. 이제 구독자 500명인데 지금 다 가르쳐주면 나는 뭘 먹고 사는가. 1000명 되면 수성에 뭐를 섞는지 특급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수성은 점성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악착같이 달라붙는 성분이 있다. 이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것이다. 쓰레기가 많이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판을 깔았다. 깔판을 깔고 이 깔판을 걷어내는 순간 바닥은 깨끗해질 것이다. 봐라, 얼마나 깨끗한가. 나머지 부분만 깨끗이 쓸면 된다. 구독, 좋아요를 누른 당신 너무나 착하고 별로 올바른 사람일 것이다. 쓸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다. 과연 뭘까? 빗자루와 쓰레받기다. 그럼 다들 수고들 하세요. 이따 또 영상 또 올릴게요.